뉴욕주 간호사협회가 파업을 단행한 지 4일차인 오늘 병원 측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1200편의 운항 취소, 8000편의 지연을 초래한 항공 대란이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부임한 김의원 주 뉴욕 총영사가 한인 동포사회를 우선순위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파업을 단행한 지 4일차인 오늘 병원 측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난 9일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에 돌입한 마운트사이나와 몬테피오로 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측과의 협상을 타결해 파업 4일차인 오늘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몬테피오로 병원의 경우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력 확충, 19%의 임금 인상을 약속했고 마운트사이나의 병원의 경우도 인력 충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이번 파업의 결과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간호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병원도 이번 파업으로 인한 치료 중단 등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전념했다며 협의점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달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이 달걀 구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작년 2월 발발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약 5,800만 마리의 상업용 달기 폐사했다며 이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 달걀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닭 사육을 위한 비용과 포장 비용 등도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12개 달걀 평균 소매 가격이 $7를 넘어서는 등 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판매 개수가 제한되는 등 품귀 현상도 낳고 있습니다.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요식업체들도 달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제히 음식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달걀 생산량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200편의 운항이 취소되고 8000편의 지연을 초래한 항공 대란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항공대란은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항공청과 미국 항공관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항공청 조사 결과 항공관제 전산망 고장 원인이 해킹 등 외부 문제가 아니라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항공청 전문 인력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전날 밤 노탐 전산망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일부 파일이 손상됐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항공 대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시키고 시스템을 재부팅해 오전 9시쯤 전산망이 정상화됐고 이착륙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1200편 이상이 취소되는 바람에 정상화 이후에도 항공기 재배치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려 8,000편 이상이 지연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항공청의 지난해 예산이 185억 달러이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2004년 예산보다 적은 것이며 연방항공청 청장이 공석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7월 덴버 국제공항 사장 필립 워싱턴을 연방항공청장으로 지명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부적격자로 알려지면서 연방의회가 가부를 결정할 인사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부임한 김유한 주 뉴욕 총영사가 한인 동포 사회를 우선순위로 삼고 동포들의 공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1일 부임 인사차 본 방송사를 방문한 김 총영사는 오직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을 너무 사랑하는 총영사로 자신을 소개한 김 총영사는 지난 2017년 유엔 개발 계획에 근무한 후 다시 뉴욕에서 일하게 돼 소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뉴욕을 너무 사랑하는 총영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 뵙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는 동안 신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동포, 둘째도 동포, 셋째도 동포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 총영사는 한인들의 비즈니스와 공공안전, 스타트업 지원, 2세, 3세들의 한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동포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 세이프티 이슈 이런 것들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동포들의 어떤 안전과 또 생활 특히 1.5세대, 2세대 동포의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미국이라는 이 기회 땅에서 우리 정말 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계속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김 총영사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영주권자 한국건강보험 이용조건 강화 등에 대한 동포들의 의견을 본국에 적극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첫째 동포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바깥 활동도 어려우셨고 여러 가지 힘드신데 제가 와서 우리 수고하는 그 재외동포청 우리 그 창설에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저도 애를 쓰고 우리 동포들의 여러 수건이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가 어떤 최대한 본국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저도 동포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김 신임 총영사는 199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보훈처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서기관, 부패방지위원회 대외협력과장, 국가청렴위원회 심사기획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과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행정심판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도부가 학력과 경력 등을 위조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지 카이로 주니어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역위원장은 회견에서 산토스 의원의 거짓말은 사소한 정도가 아니며 하원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고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산토스와 일하지 않을 것이며 앤서니 데스포츠토 하원 의원이 제3의회 구역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에 대한 공화당 지도자들의 사퇴 촉구는 뉴욕주 출신 민주당 의원 2명이 하원 윤리위원회 산토스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정식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비영리단체 선거운동법률센터도 연방선거위원회에 산토스 의원의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토스 의원은 뉴욕 동부 연방지방검찰청과 나소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산토스의 변호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 지사가 뉴욕주 담배세를 현재 4.35달러에서 5.35달러로 1달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호컬 주지사의 제안대로 뉴욕주 담뱃세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뉴욕주 담뱃세는 현재 전국 최고인 워싱턴 DC의 $4.5보다 85센트가 높아지며 전국 최고가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담뱃세 인상과 가향담배 판매 금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과 흡연에 따른 사망을 줄이는 등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담배 구입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흡연 인구가 늘고 있으며 매년 성인 28,200명이 흡연으로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어제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를 과시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임신 중절 시도에서 생존한 태아에게 의료진들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임신 중절 실패자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교회나 낙태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도록 하는 임신 유도 센터 등 낙태 반대 운동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하원에서 낙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돼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공화당 지지자 결집을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공화당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이슈를 선점, 지지자를 규합하고 선거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낙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로 여성 대부분이 낙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풍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중반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 뒤 대법원에 대한 호불호가 정치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해 8월 성인 7,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28%만이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신뢰가 추락한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또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3%가 대법원의 호감을 표시, 지난해 초 65%보다 오히려 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즉 공화당은 73%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의 대법원 호의도는 28%로 약 4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 같은 격차는 3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49%로 긍정적 견해 48%보다 1%포인트가 높았으며 긍정적 견해는 2020년 8월 70%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3대 초대형 인프라 공사가 시작되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이 크게 늘어 불경기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법,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생산법 등 3대 초대형 인프라 공사가 올해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인프라 투자법에 따른 각종 토목,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올해 36만 개에서 최대 6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새 에너지 개발로 향후 10년간 매년 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최대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극심한 불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10년간 계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인프라 구축 뒤 다른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후방 효과가 나타나면 큰 폭의 경제 성장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큰 3대 국책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가 불경기 우려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쇄도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는 중국 징하우 태양에너지가 피닉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첫 공장을 짓고 올해 4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징하우 태양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이 세계 4위이며 미국 피닉스 공장이 가동이 되면 현재 미국 패널 생산 능력의 약 40%에 달하는 연간 2기가와트 상당의 패널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제조 시설에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 중국 기업 등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솔루션 역시 어제 조지아주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태양광 통합 생산 기지한 솔라 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화의 투자는 사상 최대의 태양광 투자이며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라고 환영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두 나라 외교 국방 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We applaud Japan's pledge to double defense spending by 2027. Japan's strategies align closely with our own national security strategy. 두 나라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기동력을 갖춘 미 해병대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united in our concern over China's destabilizing actions. And I want to reaffirm the United States' ironclad commitment to defend Japan.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face of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launch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in October, we're deepen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내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안보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천 건 줄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종료될 예정이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90일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갱신됩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재선된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세금과 무역 등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인 세입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 1조 우편물 우표 가격이 현행 60센트에서 63센트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약 5% 인상됩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1번 터미널 확장 공사로 인해 2번 터미널이 지난 10일부로 완전히 폐쇄됐으며 2번 터미널을 이용하던 항공편은 4번 터미널로 옮겨졌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첫 전기차 EV6가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SUV 부분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위터가 임대료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본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6일부터 휴가 일수의 제한 없이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한 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